아빠랑 엄마랑 어? 호캉스 갈 준비 됐니? 그랬지 오빠. 내가 어? 안 챙긴 게 없어. 내가 선물장을 다 챙겨놨다고. 아 나도 너무 설레인다. 나도 벌써 몇 일째 어? 호캉스 갈 준비해. 어? 신나버렸다고. 어 여보 빨리 준비해. 어? 아유 준비 다 했어. 이제 가기만 하면 돼. 아 근데 여보 아 돈이 대체 어디서 나가지고 우리가 호캉스를 가는 거야? 응? 이번에 진짜 좋은 호텔을 내가 빌렸다고. 어? 내가 저번에 어? 인터넷을 막 내려보다가 만 원짜리 호텔이 있더라고. 만 원? 그래 그래 하룻밤에 만 원이래. 만 원 단돈 만 원. 만 만 원이면 시금치 두 봉지밖에 안 되는 가격인데 요리. 근데 엄청 좋다던데. 뭐 막상 가보면 엄청 좋을 거야. 빨리 가자. 어. 야 이거 너무 좋겠는데 빨리 따라와. 아 맞다 그리고 만 원짜리 호텔인데 픽업도 해준다는 거 있지. 엄마 호텔방에서 막 바퀴벌레 나오는 거 아니야? 쥐가 나올 수도 있어. 엄마 안 갈래. 아 빨리 와. 진짜 좋은 호텔이라고 했다니까. 저쪽 사거리에서 픽업을 해준다네. 빨리 가자. 만 원짜리 호텔이 좋긴 뭐가 좋아. 아이 정말 기대된다. 그리고 거기 호텔에 수영장도 있대. 수영장 빨리 가자. 어머 오빠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에 오늘 오늘은 말이지 오빠가 좀 카드 슬래시를 해서 아주 좋은 호텔에서 묵기로 했다고. 어머 대박 이게 무슨 호텔인데 얼마나 하길래 그래? 아 그 호텔의 이름은 이름도 럭셔리하게 로얄 호텔이지. 어머 이름 봐. 어머 대박 세련돼 보여. 그래서 얼만데? 내가 무려 100만 원이라고 하루 숙박비. 어머 하루 숙박비야 100만 원? 얼마나 고급스러우면 100만 원이래. 어머 빨리 가자 오빠. 가자 좋았어. 오늘 아주 그냥 응? 재밌게 놀아보자고. 가자 어? 여기서 오기로 했는데? 아이 어서오세요. 그 픽업하시러 오신 분 맞죠? 네 맞는데 그 저희는 로얄 호텔이거든요. 로얄 호텔. 네 맞습니다. 여기 로얄 호텔 여기 타시고 가시면 됩니다. 네? 이거 어떻게 타요? 아 뭐야 오빠, 이거 오빠 승차감 좋은데? 뭐야 이거 이색 데이트야? 가자 오라이 출발. 아저씨 저 차에 가요. 아저씨 오빠. 아 이쯤이면 온다고 했는데. 아유 오는 거 맞아. 거짓말 아니야?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말이야. 만 원짜리 호텔이 좋을 리 없잖아. 아니 저기 앞에 뭐 있는데? 뭐? 혹시 로알 호텔 그 픽업 서비스인가요? Yes. This is a 로얄 호텔. 아 여보 여기 맞나봐. 어 이거 타고 가면 되나봐. 어? 와, Yes. 이게 무슨 마차를 타고 가네? 그러니까 말이야 일단 빨리 타자고 우리 일단 예스 얼른 타 지금 바보 아 여보 어쨌든 빨리 타자. 어 됐다. 네, 출발하시죠. 오케이 오라이 오케이 출발스. 여기가 로얄 호텔 맞나? 오빠 여기 맞아? 아 이거 내가 분명히 비싼 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허름하지? 일단 들어가자. 그래 들어가 보면 다 다를 수도 있겠지. 저기요. 저기요.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예약 손님인데 그 저희 방 좀 주시겠어요? 체크인 하러 왔거든요. 아 예약 손님이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이거 열쇠 가져가시고. 뭐야? 오빠 가져가. 뭐야? 왜 열쇠 구멍이 뭐 이렇게 생겼냐?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아 좋습니다. 이제 그 방은 그 3층에 있고요. 이제 네. 그 올라가시는 그 길은 바로 여기 이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에? 뭐요? 아 엘리베이터 없어요? 아니 엘리베이터가 왜 왜 필요해? 이거 바퀴 타고 올라가면 다 되지. 어?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러니까 오빠 뭐야? 아이 그래도 이제 방에 들어가면은 100만 원짜리 호텔이니까 분명히 호화로울 거야. 그렇지 오빠? 믿을게. 올라가자.
자. 아 여기 뭐 이렇게 돼 있어? 아우 야 아우. 아이 감사합니다. 우와. 어이 뭐야? 여보 나 만 원짜리 호텔을 잡았는데 우리가 잘못 온 게 아닐까? 아 일단은 들어가서 카운터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아니 여기 로비 너무 대단하잖아. 어이 여보 나 잘 잡은 거 같은데 호텔을 아무래도. 어 뭐 어떻게 만 원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야 만 원짜리 호텔만 하자. 안녕하세요. 체크인하러 왔는데요. 오, 잘 왔어, 잘 왔어. 오, 그 예약 손님? 아, 네네 예약 손님이에요. 오, wait, 잠시만 기다려봐. 오. 아, 네. 근데 혹시 여기 로알 호텔 맞죠? Yes, 여기 로얄 호텔 맞음. 어, 아닌데 로알이요 알. Nobs, this is Royal Hotel. 일단 체크인. 네, 여기 저희는 몇 층이죠? 아이, 잠시만 여기 그 167층 잠시만 기다려봐. 뭐 167층이요? 167? 여보, 우리가 잘못 잡은 게 아닐까? 뭐가 이상한데? 63빌딩보다 크잖아.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167층으로 올라가면 돼. 아, 네. 어, 굿바이. 167층. 엄청 빨라. 오빠 진짜 여기 100만원짜리 맞아? 아이 그렇다니까 여기 분명히 그 리뷰를 봤는데 엄청 호화롭다고 했어. 아이 호화로운 건가? 아이 저 구멍 뚫린 거 봐 위에. 뭐 부실 공사야 뭐야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유, 아무튼 오빠 일단 가보자. 아유, 방한타게 살 수도 있겠지. 자 분명 여긴데. 오케이 들어보자. 아이자. 어? 아이 오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이게 집이야? 아니 분명히 100만 원짜리 호텔이라고 했는데? 아 이건 100만 원짜리 아니라 만 원 같은데 오빠? 아니야 분명히 이렇게 들어오면은 일단 전망이 엄청 좋고 자 전망을 볼까? 아니 보이지도 않아 이게 왜 이렇게 하늘이 시꺼멓지? 그러니까 아 그리고 이제 침대가 킹 사이즈로 엄청나게 좋은 거랬어. 침대가 뭐야?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 침대가 아닌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여기를 또 선택한 이유가 여기가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잘 지켜준다고 했어. 이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막 그런다고 했거든? 근데 그래? 옆에서 저 지켜보고 있는 저 사람은 뭐야 이 사람! 당신 뭐야! 아 이 사람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아유 내가 막아버렸어. 어 뭐야 방금 저 사람은 이게 뭐야? 아, 리뷰랑 왜 정반대야 여기? 그니까 뭐야 여기 뭔데야? 어휴 다 왔다. 어휴 근데 엘리베이터 색깔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아니 그나저나 어? 여기는 류알 호텔이고 내가 잡은 곳은 류알 호텔인데 어떻게 된 일이지? 뭐지? 약간 발음 표기법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까 그냥 같은 영어니까. 아, 어쨌든 뭐 좋은 곳이면 됐지 뭐. 안녕하세요. welcome to 167 floor. Okay. 어디로 가면 되죠? 저희는 아니고 아 여긴가? 여기. 167층. 한번 들어가 보자. 얼마나 좋을까? 정말 나 설레요. 오랜만에 아보노 호캉스인데. 어디? 와, 진짜 좋다. 뭐야? 우와, 대박. 요리야 이거 봐봐 이 코칼로콜라 자판기도 있어. 나 이런 거 영화에서밖에 못 봤어. 신기해 이게 만 원짜리 호텔 맞아 이거. 오 이거 봐봐 여보. 푹신푹신 여보. 누워봐 어? 러그가 완전 링크야 링크. 아 여보 대박 우리 집 가져가자. 여보 내일 갈 때 좀 챙겨가자 뭐. 졌어 그러다 여기는 경비도 사는 말 거야. 아니 만 원짜리 호텔인데 왜 이렇게 좋지? 일단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보세요. 네. 오케이. 필요하면 콜해. 아, 네네네. 오케이. 와, 여보 완전 좋아. 이거 봐봐. 우와. 야. 이게 흔들자. 요
누르야 이거 전망 봐봐. 167층이라서 하늘밖에 안 보이잖아. 어? 난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짧네. 어 여보, 어 여보. 완전 부잣집, 부잣집에 온 기분이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자들은 이런 집에서 살고 있겠지.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10,000원짜리 호텔 맞아 이거? 화장실, 화장실도 한번 가보자. 화장실이 어디지? 여긴가 봐. 우와! 화장실이 완전 넓어. 우리 방보다 넓다고 여보. 여보 여긴 욕조가 2개야 2개. 2개나 있다고? 이게 말이 돼 이게? 오 완전 신기하잖아 이거. 오 여기도 여기 들어가 보고. 오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여기 세수하는 데 따로 있어. 어? 그러니까. 오 여기 세수하면서 노래 들으라고 오르골도 있어. 어 그러게 말이야. 와 우와 이거 신기한 걸. 요리 여기 한번 들어가 봐. 샴수도 한번 해보라고. 깨끗한 물 깨끗한 물이니까 말이야. 우와 신기해 신기해. 자 그러면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와 거실도 진짜 넓고. 이야 이건 뭐지? 부엌인가? 우와 부엌이야 부엌. 여기 커피 머신도 있어. 커피 머신? 우와 완전 완전 부잣집이다. 여보 여보 몰래 몇 개 챙겨. 어? 비싼 거 같은데 이거 이렇게 챙겨. 걸리면 어떡해. 아이, 경비 살려줘라. 어, 좀 우리 살림을 낳아줘야 될 거 아니야. 챙겨 챙겨 챙겨. 다 브랜드 다 브랜드인가 봐. 다 브랜드 냉장고도 챙겨 냉장고도. 아빠 번지네. 와 주머니 다 넣어 주머니 다 넣어. 와 완전 부잣집. 야. 식기도 은식기야. 와 여기서 이따가 밥 먹으면 기분 완전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잠잘 곳을 봐야 되지 않겠어? 우와 피아노도 있어. 침대가 푹신푹신해. 야 그래? 그 정도 푹신푹신하다고? 우와 완전 신기한걸. 야 완전 좋다. 여보 너무 좋아. 이게 바로 호캉스구나. 이게 말이야 이게 10,000원짜리 호텔이라니 믿겨지지 않아. 어 이따가 여기다가 어? 고기도 구워 먹자 이 화로에서. 어? 응. 고기도 구워 먹자. 여보 그래도 되겠지? 아 아마 될걸? 아 맞아 그리고 있잖아 어? 이런 고급 호텔에서는 음식을 시키지 않아도 어? 웨이터가 갖다 준다고 했어. 아 맞아 콜을 하면 된다고 했어. 내가 한번 불러볼게. 웨이러 웨이러. 오 이스 오 불렀어? 아, 저희가 배가 고파서 그런데 혹시 고급 음식 좀 줄 수 있나요? 오오 웨잇 식당에서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 어, 여보, 음식이 나온대. 완전 신기하잖아. 어? 빨리 와. 어떤 음식이 나올까? 어, 그러니까 말이야. 어이.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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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요리야 넌 안 보이는걸? 이 애기 위주로 오렴. 여기 앉아주나? 도대체 음식이 언제 나오는 걸까? 어떤 음식이 나올까 여보? 이런 고급 음식의 선발이야. 글쎄 여기가 진짜 10,000원짜리 호텔 맞나 싶어.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잘못 온 게 아닐까? 기다렸어 기다렸어. 잠시만 기다려봐. 이거 식탁 좀 치우고. 어떤 음식이 나올까? 신기한 걸. 일단은 여기 디저트 그리고 와이스 그리고 점심 스들. 와 뭐 이것저것들 막 그리고 메인 메뉴. 돼지고기까지. 여보 완전 이거 설레어버려. 맛있겠다. 최고야. 와 최고야. 여기서 평생 최고야. 맛있게들 먹고 치울 때 연락 줘. 여보랑 요루루 빨리 이거 먹자 이거. 이거 다 못 그래. 먹더라도 주머니에 다 챙겨. 여보 가만 갖고 왔지? 음식을 남은 거 챙겨야 된다. 알겠지? 잘 먹겠습니다. 오빠 그때 이 무덤이 있는데? 아니? 웬 호텔방에 무덤이 있지? 그러니까 뭐야 이거 오빠? 잘 때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오빠 무슨 소리 하지 마. 일단은 일단 그 예의를 갖춰야 돼. 빨리 이따 들어야지. 이 뭐야 이거 그 컨셉 아닐까? 컨셉 모텔? 그런가? 진짜 살아나올 리 없는데.
못생겼어! 못생겼어! 완전 그것도 완전 못생겼어! 점심 드세요! 뭐지? 아니, 이 사람은 아까 그 사람이잖아! 이거 아까 그 일찍 있던 사람이잖아! 아이 점심시간 돼가지고 이거 지금 점심 이어들었습니다. 아니 문으로 아이고. 나오면 되지 왜 글로 나왔어요? 아이 이거는 그 이상문이라고 여기서 이거 막 음식 나눠주고 막 그 하는 곳이에요. 여기 필러하실 때 여기서 소리 지르면은 제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잘들 이용하세요. 네. 완전 이상한 호텔이야. 오빠. 응? 화장실은 괜찮은지 봐야 되지 않을까? 화장실? 그래! 화장실은 뭐 좋을 수도 있겠지, 100만원인데 그래, 여기 분명히 화장실이 궁궐같이 넓다고 했어. 화장실은 괜찮겠지? 여기 부엌인가? 아, 여기가 부엌인가 보네? 뭐야, 근데 이 부엌에 뭐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래도 뭐 약간 옛날식 같고 뭐 그래, 그나마 괜찮네, 여기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여기다가 차를 하나 끓여줄 테니까 기다려봐. 자. 그래? 오빠 그러면 나 지금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래. 아휴 진짜 찝찝한 곳이야. 여기 왜 이렇게 음침하고 이상해. 아휴 화장실 또 흙으로 돼 있고 진짜 이상하네. 아 이건 또 뭐야. 아휴 아유 급해. 아휴 시원하다. 무슨 일이야? 오빠! 이게 움직여, 오빠! 이거 뭐야? 귀신이야, 뭐야? 뭐야? 아까 가졌잖아. 가졌잖아. 아 요즘 치안이 너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 내가 이거 내 두 눈을 감시해야 돼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CCTV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 무슨 CCTV가 화장실 있어? 왜가 오빠? 여기 이상해. 나 돌아가세! 지수다 가지 마! 아유 화장실 이용은 2,000원 추가인데. 아유 벌써 다음 날이 되었네. 아유 그 호텔은 정말 꿈만 같았어. 10,000원짜리 호텔이라니. 어? 아유 정말 최고였어. 내가 따라오지 마. 나 미안해. 나 그런 호텔인지 몰랐다고. 그런 쓰레기 같은 호텔을 데려가다니 날 도대체 얼마나 싼 여자로 생각한거야. 헤어져. 아이 그 호텔은 분명 100만원짜리였단 말이야. 10,000원짜리 맞아. 여보 저 커플은 싸웠나봐 호텔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호텔을 갔길래 그래. 그러게 말이야 우리처럼 이렇게 싸고 좋은 곳을 갔어야지. 호호호호. 난 호텔 때문에 피로가 싹 풀렸는데. 아이 그럼 와요 우리 너무 행복했다고. 호호호.